아,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왜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다면 꼭이 ETF 주목하셔야 될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똥손을 위한 ETF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 업무를 맡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상장하는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는 벌써 ETF 이름에서도 보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10종목을 골라서 한 번에 10종목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ETF입니다. 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벌써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등까지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1등은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실 텐데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동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2023년 12월 들어서 테슬라는 순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사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순매수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대금 그리고 보관금액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2위는 애플, 3위는 엔비디아, 그리고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알파벳, 6위는 아마존, 7위는 메타.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가 모두 다 M7,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죠. M7 종목들이 다 차지를 하게 됐고요. 8위부터 10위까지는 다소 의외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8위는 AMD 반도체 업체죠. 9위는 팔란티어, 그리고 10위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라이릴리. 이렇게 10종목이 총 베스트셀러 10종목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ETF 같은 경우는 환 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 오픈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1300원, 14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플러스 수익으로 반영이 되고요. 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 1100원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저희가 10종목을 골라내는 기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ETF나 혹은 리츠 종목들을 먼저 제외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 50억 달러 미만 이런 종목들도 제외합니다. 보통 이제 밈 주식들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가끔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도 단기간에 인기를 얻어서 이런 종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기준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3년 동안 적자가 난 기업들도 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니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10종목을 골라내게 됩니다. 세 가지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가장 많이 거래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신 종목들인데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으로부터 순매수 결제 금액, 그리고 총 거래 금액, 그리고 총 보관 금액의 데이터들을 전송을 받아서 매월 매월 이런 10종목들을 순위를 새로 매겨서 10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종목, 한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이건 결과론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TF 투자가 더 투자 확률을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신이 아니라 며느리도 모르는 질문이죠. 언제 ETF를 매도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의 베스트셀러, 투자자분들에게 인기를 받는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할 때가 이 ETF에 대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을 앞두고 굉장히 더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월 매월 또매 분기 분기 이 전망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을 줄인다고 생각하실 때이 ETF도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주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 미주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 집중하셔서 미국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신다면 아마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